안녕하세요. 식포 제품 및 레시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셰프 기태민입니다. 오늘은 레시피북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 토스트 재료는 식빵 2장,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살라미, 옥수수, 피자 치즈, 피자 소스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그릴에 호일을 둘러줬어요. 먼저 식빵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피자 소스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발라주시면 빵이 눅눅해질 수도 있고 간이 너무 세질 수도 있어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살라미를 올려줄 건데요. 살라미는 제품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올려줄게요. 다음으로는 야채를 손질을 해줄게요. 피망은 얇게 썰어줄 건데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기 위해서예요. 아스파라거스는 밑부분이 질기기 때문에 썰어서 없애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야채 손질이 끝났으면 그 위에 올려줄게요. 피망부터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올려줄게요. 완성된 피자 토스트를 오븐 안에 넣어주세요. 컨벡션을 켜고 240도에서 4분을 돌려주세요. 피자 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만들었던 피자 토스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얇게 썰어야 이렇게 같이 익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토스트 바삭한 소리 들리죠?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더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토핑,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토핑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건데, 오늘은 레시피를 따라 했지만 내가 만들어 먹는다면 조금 더 고기를 많이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들도 추가하고 싶은 재료들을 추가해서 드시면 정말 자기만의 토스트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야채는 얇게 썰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출출할 때 빠르고 간편하게 피자를 드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레시피북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로크 무슈를 만들어 볼게요.